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간략하게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소띠 여러분들 공통적인 성격이 좀 강직하세요. 아량이 넓고 또 남 이해하는 포용력이 있고 자 이런 면 때문에 오히려 남들한테 이용당하기 쉬운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또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서 19년보다는 조금 나은 2020년에 좋은 결실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해운년이 될 겁니다. 36세 을축년 노력 여해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그런 해예요.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해가 될 것이며 하늘에서 신이 나를 돕는다는 걸 느껴지는 그런 해, 그런 해운년이 되실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거에서 인간관계에서 결실을 맺는 해가 되니까 소띠 여러분 조금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다음 48살 개축년 73년생 여러분 부모 상복도 입을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강하게 가지셔서 열심히 이겨낼 수 있게 눈 부릅뜨고 확실하게 힘내서 가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분 그나마 작년보다는 조금 보상을 받는 해운년이 됩니다. 2020년 경자년에는 그나마 내가 뭐 여지까지 이렇게 하얀 곡선을 내리고 그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금전적으로는 조금 편안해지면서 조금 나름대로는 한숨을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니까 상복을 입는다고 하고 뭘 입는다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올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살피셔서 그거는 여러분들 몫으로 슬픔은 슬픔대로 또 내가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건 다지는 해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60년 신축세 61년생들이죠. 자, 소띠 여러분들이 올해는 다 눌러 앉아있는 삼재예요. 눌삼재라고들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남 입설에 오르내 내려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되는 일 없고 자 건강 제일 먼저 60세에 들었으면서 내 건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사람의 사람으로 인한 부딪히는 충이 드니까 여러분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살금살금 살펴가면서 나한테 나쁜 일은 없어요. 건강수만 좀 조심하면 올해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조금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이 어느 위치가 되고 나이가 되면 상갓집을 안 가실 수는 없어요. 저는 상갓집을 가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 대신 다녀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꿀팁으로 그것을 그 상문 벗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만 지금 알려드려요. 상갓집을 간다. 내 주머니에 팥을 조금만 한 서너 알 정도만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그리고 상갓집 가서 자 다 하고 인사하고 다 그러고 밥 먹고 나오죠.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는 내 주머니에 있는 팥 중에 두 알을 물을 한 통 갖고 나오셔서 물과 함께 두 알을 삼키세요. 두 알을 삼키면 깨끗하게 그나마 편안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